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스페인어 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나날이,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표현부터 바로 읽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표현 읽어볼게요. 디아디아. 한번 더. 디아디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혹시 의식적으로 dia, a, dia 이렇게 끊어 읽으시려고 했다면 그런 거 없이 연음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dia, dia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표현이 나날이, 날마다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들 요거 익히시면서 주의해야 될 점, todos los días 있죠? 매일매일 그거랑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todos los días는 어때요? 하루가 그냥 여러 개 있는, 하루가 여러 개 붙여져 있어서 매일매일이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요, 그냥 하루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하루가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뭔가가 강도가 올라가거나 줄거나, 이런 게좀 바뀌는, 변화되는 포인트가 좀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문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예문. El número de clientes está creciendo día a día. 한번 더. El número de clientes está creciendo día a dí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좋습니다. 자, número 하면 숫자죠. 여기서는 그냥 수. 무슨 수예요? De clientes. 고객들의 수가 está creciendo. 동사는 crecer이고요. 요거의 현재 진행형 está creciendo. 증가하는 중이다. 인 거죠. 근데 어떻게요? día a día. 연결해서 빨리 día a día. 나날이.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그렇죠?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 위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루가 다르게. 하루 쌓이고 또 하루 쌓이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문입니다. Vamos aprendiendo día a día. 한번 더. Vamos aprendiendo día a dí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vamos 하면은 그냥 가다이죠. 이래 동사. 근데 우리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aprendiendo. 배워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día a día. 그러니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죠? 나날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배우고 내일 배우고 그 다음날 배우고 이러면 계속 뭔가가 쌓이고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럴 때 우리가 디아디아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오늘 표현 한번 예문 보시면서 잘 연습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날게요. Nos vemos. Ciao, ciao.